자, 이번 그래도 이번 리그가 열려가지고 밸런스에 좀 많은 영향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다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좀 세가지고. 그렇죠. 너무 말도 안 되는 화력을 자랑하죠. 예, 특히나 쉴드 때문에. 이 독트린 그대로 또 가지고 오셨어요. 예, 양쪽 다 엘리트와 독트린의 변화는 없고, 그리고 패배자였던 시몬크님이 코멧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코멧은 그래도 코멧이 엘다 상대로 할만한 맵이긴 하지만 한번 갇히면은 엘다가 더 심각하게 가둘 수 있는 맵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실드 제네레이터와 터렛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경기는 시작했습니다. 블러드레이븐이 훔치다 못해 이제 엘다 전체를 종족 전체를 훔쳐낸 것 같은 그런 불독고의 색상의 우리 아이언맨인가요? 약간 아이언맨 느낌이 네, 나네요. 아이언맨이네요. 자, 어쩐지 안 죽는다 해서. 네, 그래서 자, 오크 쪽에서는 네, 위쪽에 좀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예, 아마 이번에 빌드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까는 3슬러가 있는데 이번엔 2슬러가로 좀 스타팅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렇죠. 엘다 쪽에서는 역시나 3다이 어벤져. 아무래도 맵 사이즈가 전판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빌드, 그러니까 건물을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 그레친들을 예, 두 군데나 예, 슬러그를 하나 생략을 했고요. 예. 오늘은 치즈버거 드셨지만 다음번엔 더블 치즈버거 꼭 드세요. 2번 드세요. 3번 드세요. 이은 기읍. 그리고 츤데레라고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츤데레 컨셉은 유지할 겁니다. 이은 기읍. 불만 따위는 받지 않으므로 아, 불만도 안 받으실 거야. 주시길 바랍니다. 이은키읍 비읍 위에. 네, 허니버터발 갈비님, 예, 더블 치즈버거 다음에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다이어벤저 문제가 들어왔습니다만 바로 이제 판자촌, 예, 오크 판자촌들을 지어 주시면서 봤어요. 그리고 예. 네, 확인했죠. 어디에 자리 폈는지 봤어요 지금. 오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바로 슈타버에 뽑아 주시면서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더 빠르게, 네, 예, 빌드 후드로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근데 또 오크는 또 병력 또 죽어요. 또 저거 충원해야 되거든요, 이거. 네. 또 리퀴션 또 나갑니다. 자, 이거 충원 싸움 들어가서 자 수류탄 들어오는 거. 아이고, 자, 살짝 맞았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네. 그나마 좀 덜 맞았고요. 자, 이번 플라즈마 수류네, 네, 그레네이드 잘 빼주고 좋습니다. 그래도 또 이게 다 충원 비용이에요. 네. 지금 오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점령제 여기 하나예요, 지금. 보이전 말고 다카오를 좀 지어서. 네, 사실 엘다 상대로 슈타 빌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 사실 엘다 상대로 슈타 빌드는 답이 안 나오고 다카오스로 네. 들어가서 네. 이제 워츄럭 네. 빠르게 등장시키고 트럭으로 이제 슬러그 던져가지고 애들 하나하나씩 건드려주고. 그렇죠. 두발 걸고 이제 또 루타지 가지고 원거리를 맞띠를 걸어야지 좀 어느 정도 승부수가 네. 띄워줄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지만 이번 판 일단 시몬크님 상당히 좀 공세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네. 마음가짐을 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앙 쪽에다 건물 차려주고요. 중앙 쪽, 이게 오크 쪽에 살 때는 일단 빠르게 건물 지느라고 깃발을 많이 못 먹게 냈어요. 네, 많이 못 먹었고 지금 현재 그리고 바비비님이 웹에 일을 알고 깔았어요, 위치를. 네. 여기서 싸울 거란 거 알고 웹에 이미 준비돼 있고 오크 이거 온다고 해도 자, 저거 잡나요? 네. 자, 보시고 잡나요? 네, 보시고 잡아. 일단 오크가 일단 원 이게 딜량이 부족하다 하시는데 와 보너스 받으면 솔직히 말해서 엄청 세긴 센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일순간에 진짜 강력해집니다. 자, 수류탄 위에 너무 제대로 살짝 약간 끝나갔죠? 아깝게. 네. 다행이에요. 그래도 피해는 최소화됐고 웹의 지역으로 도망가면서 아직도 분대수의 피해는 없습니다. 일단 리퀴션 손해가 이제 아직도 없고 다크 리퍼가 등장합니다. 자, 솔직히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네, 들어가죠. 네. 네, 애초에 오크가 슈타보이가 여기 안에 들어가고 월의 포털을 건드렸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다크리퍼? 네, 반스런 해야죠 이거는. 반스런 들어갑니다. 반스런 해줘야 되고. 자, 오크도 당연히 쫓아가야죠. 자, 샤워도 찍어주고. 자, 월의 포털 이사합니다. 바로 위쪽으로 이사해요. 지금 어딘? 지금 아드보이즈 위치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사시켜주고. 네, 선 걸어준 거. 하지만 슈타보이가 너무 저 다크리퍼를 잡으려고 너무 먼 여행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다크리퍼. 근데 다크리퍼를 저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엄청난 카운터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크리퍼 돌아와서 잘 잡았고요. 자, 아직도 엘다는 병력에서 피해가 없습니다. 오크는 지금 아드보이잖아 빈사 상태로 후퇴했고. 자, 엘다 계속 도망가죠. 네, 이쪽에서 슈타보이가 나와서 아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자 갈리나요? 네, 이건 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크리퍼 계속 들어오고요. 자, 하지만 다이어벤져 예, 갈았습니다. 이거는 너무 아까운데요? 자, 그리고 자 플라즈마 그레이드 잘 들어갔고요. 자, 양치 다 이코스 엘리트리도 등장합니다. 이러면 오크 쪽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위쪽 다크리퍼 사격이 너무나도 뼈아픈 상황. 네, 도망가야죠. 자, 아 좋아요. 네, 점프 들어간 거 좋습니다. 묶어줘야죠. 소사이드 바머도 각도 좋아요. 다이어벤저 분들 쪽으로. 하지만 스트라이크 잘 들어갔고요. 자, 아래쪽에 슬러가 한 마리 소사이드 바머. 네, 잘 들어갔습니다. 자, 거기다 지금 오크 일단 오크 병력들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싸우면 좋거든요. 네, 이번 싸우면 나쁘지 않아요. 자, 위쪽에 그레친들 계속 최대한 활용. 네, 근접. 네, 지금 엘다를 상대할 때는 일꾼을 진짜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되는 게.
일꾼 한 마리 가지고 다크리퍼 같은 것들을 충분히 묶어줄 수가 있어서 일꾼 좀 계속해서 등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여기서 오크가 이번에 시모크님이 살짝 세게 나왔거든요. 이거 파피비님 살짝 20, 18, 15, 이거 무조건 19, 다, 예, 이건 잡았어요. 예, 잡았어요. 예, 이동 잡았습니다. 예, 이동 사격이 되죠. 예, 이번 판 시모크님 초반에 좀 선전합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초반에 선전하고 예, 그 많은 손해를 보긴 했지만 결국 그래도 이겼다라는 거. 예, 이겼어요. 이건 네. 이겨가지고 초반에 분위기 좀 예, 나름 좀 잘 압도했고요. 여기서 충원 좀 해주고 다음에 이제 일단 요거 외배의 게이트부터 좀 처리를 해줘서 네 그렇죠. 아 그만 맞아야죠. 예, 살려준 친구들 살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자원 상황의 문제인데 노드를 엘다나 완전하게 잘 받고 있거든요. 오크 쪽에서는 여기다 리퀴션 포인트 하나 현재 박아놓은 것 자체만으로 리퀴션 포인트 엘다가 3개, 오크가 하나. 네, 지금 아, 4개네요. 엘다 4개. 아직 뭐 저기는 뭐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 3개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근데 일단 이제부터가 조금 오크한테는 두 번째 고비가 나타났습니다. 네. 처음에 다크리퍼 페이지를 그래도 좀 잘 넘겼다 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현재로서는. 네. 하지만 다크리퍼는 결국에 또 나옵니다. 다크리퍼 결국에 또 나오고 이제 여기에 이 기묘한 사격각이 오크 입장에서는 절대 반갑지 않게 되거든요. 다크리퍼는 저거 때릴 수 있어요. 자, 수류탄 제대로 터졌죠. 자, 벽 넘어서 수류탄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오크 쪽에서 고철 먹고 또 와 보너스 받아가지고 와 보너스 받을 때만 지금 최대한 그럴 때만 지금 전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톤 보이즈 빨리 돌아오고 네. 오크 쪽에서 입장에서 지금 병력 면으로 보면 절대 예, 밀리는 그런 병력은 아니에요. 자, 보이즈 맞죠. 보이즈 맞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이걸 들어가면은 이 옆에 있는 이 측면에 있는 다크리퍼가 사격을 할 거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자, 수류탄 던지기 너무 좋은 것 같고 아,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다크리퍼한테 지금 데미지 다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데미지거든요, 지금. 자, 실러가 들어가서 다크리퍼부터 묶어줘요. 다크리퍼부터. 자, 슈타보이 전부 잡혔습니다. 슈타보이 거의 빈사 상태. 네. 전부 퇴각. 좋아요. 와버프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크가 계속해서 방어밖에 할 수가 없을 텐데 아, 이거 완전 너무 갇혔죠. 이제 갇혔어요. 이제 이 지역이 전진기지가 아닙니다. 이제 감옥이 됐어요, 감옥. 자, 급하게 뒤늦게 스턴보이가 등장했는데 소사기 넘어가! 얼추 선은 좀 걸었고요. 점프 타고 들어와서 넉백 걸어주고요. 자, 다크리퍼 좀 한 번 더 빨리 붙어서 갈아줘야죠. 슬러가들도 여기 들어오고 어차피 지금 다이어빈인데 그렇죠. 예. 다이어빈전분들도 뭐 많이 갈았고 지금 다크리퍼 팀도 하나 갈았고 네. 슈타보이가 또 왔기 때문에 다이어빈전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다크리퍼가 무서운 거지. 그렇죠, 다크리퍼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슈타보이가 좀 쌓이고 있으면 솔직히 쉴드 없는 다이어빈전분들은 진짜 그냥 잉여라서 잘 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 또 보실까요? 또 결국에는 이 다크리퍼 선을 넘지 못합니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 이 다크리퍼 선을 결국에 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나오는 거는 네, 스트라이킹 스콜피언 팀입니다. 자, 다크아웃 올라가는데 다크아웃이 이게 못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마. 네, 저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그리고 자, 술탄 가지고 최대한 자, 이거 어차피 이거 터레까지 총쏘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거 스트라이킹 스콜피언 총쏴요. 예, 슬로우 빵빵. 아, 근데 베리어? 빵빵. 아하, 빵빵. 마지막 기생을. 예, 차라리 이게 올바랐습니다. 예, 차라리 예. 이게 낫지. 어차피 빵빵하고 죽기 때문에 예, 올바른 뭐, 판단이었어요. 못 도망가게 막아버리고 그 사이에 스트라이킹 스콜피언 한 번 더 죽여버리면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엘다의 엘다의 부대는 와타워 정리 중이고 잔존 세력은 스트라이킹 스콜피언 팀 막으러 내려왔네요. 약간 심란해지거든요. 다카오트 부서졌고 와차도 부서진데 와차도 부서지고 워리포털 가까이 달려와주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예, 오크 쪽은 뭐 이거 텀비 박산이에요. 이거 그냥 또 망했어요. 또 너무 전진기지를 여기가 아니라 차라리 여기다 해서 요거를 좀 안전하게 가져가면서 싸워주는 게 네. 차라리 더 왔을 것 같은데 초반에 조금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병력이 스트라이킹 스콜피언 팀 따라갔으니까 또 걸렸죠. 다카오 또 네. 걸렸습니다. 지금 이거 못 지어요. 네, 못 지어요. 또 못 지어요. 자, 그리고 다크리퍼 팀이 이제 쉴드를 강타로 올 건데 빨리 전병력 다시 돌아가야죠. 지금 얘네 못 잡습니다 이거. 자 메스리콜 어쩔 수 없이 이거 내줄 수밖에 없고요. 아, 체력은 이거밖에 없는데 네. 안 그래도 디패스 안 나오는데 메스리콜로 또 다 쫓아갑니다 지금. 자, 다크리퍼 팀 또 리퍼 라인 또 만들죠. 지금 알고 있어요, 바비비님은. 어떤 걸 알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 아, 트럭 못 나온다. 다카오 지금 두 번째 수당했고 트럭 못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리퍼 라인 절대 못 뚫는다. 그거 알기 때문에 또 짓다가 또 터지고요. 너무 좀 전반에 차라리 뒤쪽에다 그냥 안전하게 지어주는 게
지금 저렇게 지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이 잔존 병력들이 어디서 충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서 싸우려면 충원을 받아서라도 가서 싸워야 되는데 충원을 못 받으니까 가면 다 죽거든요. 자. 차라리 엘다가 이렇게 쉴드가 이렇게 좀 빵빵할 거면 가격을 좀 수출해서 1.5배 이상을 더 받아도 네. 네, 그러면 딱 괜찮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 동네 뒤로 돌아와요. 아 결국 못 참았죠. 네. 이거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건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유튜브 하고요. 네, 이건 지금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이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다크리퍼 화망을 다 받고 있거든요. 보이즈들이. 아 코만도? 자 코만도. 자 슬러가들이 왼쪽 위로 살짝 붙어주면서 다크리퍼 하나둘씩 묶어주는데 자 고철 타임이에요 이제 슬슬. 자 코만도 봤어요. 이거 지금 아비님 코만도 이미 봤고 차라리 평타 한 방을 쳐줘서 네 뭐 꾸물꾸물거리는 거 이미 봤거든요. 자 이게 무혈로 또 다크리퍼 팀 전부가 살아나가는 모습입니다. 어벤져는 별거 아니거든요. 차라리 애초에 그냥 평타를 빨리빨리 쳐가지고 지뢰 터뜨릴 거 기대하기보다는 그리고 여기는 워리포탈도 파괴시켜주면은 그나마 손해를 좀 메꿀 수가 있긴 한데 워리포탈 또 이사가죠 그러면. 네. 이사가 버리고 레인저 로난 나왔고요. 자 이제 오크가 넘어야 될 두 번째 선입니다. 로난. 네 로난을 또 넘어야죠. 오크가 엘다를 이기기 위해서 일단 다크리퍼를 먼저 넘어야 된다. 그 다음 로난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싱어가 있어서 네. 코만도는 잡아내주고 네. 근데 코만도 평타가 아파서 근데 본싱어 일부러 근처 걸죠? 본싱어로 그러니까는 또 코만도 바보 되고요. 근친들 세 마리가 막 열심히 뛰어왔는데 아유 사장님 그 근친 세 마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자원 짜내서 트럭 만들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직도 와타오가 하나인 상황. 자 로난 넘어왔어요. 자, 근데 좀 잘못 넘어갔거든요. 넘어왔는데, 아, 이거 잘못 넘어가요. 잘못 넘어. 이거는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그냥 끝까지 때려줬어야 되는데. 네, 야, 깜짝 놀랐어. 이 코만더가 너무 지뢰만 지금 심취해가지고 지뢰가 정말 세니까 지뢰만 써야지 하는데 차라리 평타를 한 방 더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은 훨씬 이득이에요. 그리고 사실 슈타 군대들이 옆에 있었죠. 아, 이게 지금 다크리퍼 두 군데가 저 모든 군대를 막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자, 스턴 걸리고요. 뒤쪽에서 슈타 보이가 때려주고요. 자, 하지만. 그래도 아 못 잡아주네요. 아 롱샷 최대로 들어가네요. 또 맞습니다. 자 다크리퍼 세 분대 네 분대째 네. 오크전에서 사실 벤시는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닌게 네, 왜냐면 오크한테는 슬로거라는 아주 네. 가성비 뛰어난 근접형 그럼요. 유닛들이 있어서 아드보즈 심지어 스톤까지 걸리기 때문에 벤시 쓰면은 슈타빌드한테 밀리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다크리퍼 쓴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 다크리퍼도 다크리퍼고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엘다 가격을 대폭 향상시켜서 충원비만큼 엘다가 좀 충원비라 가격을 좀 소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은 솔직히 한 두 배 정도 더 들어가면 요거보다 엘다 다크리퍼가 좀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테니까. 해외에서는 약간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크리퍼도 다른 유닛처럼 해금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다크리퍼가 지금 해금이 없이 그냥 바로 생산이 가능한데 뭐 스펙터나 레인저처럼 해금하는 비용을 넣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금하더라도 일단 나오면 세준 거라 저는 네, 그죠. 해금하는 비용 해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크리퍼 가격 자체를 좀 조정을 좀 더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은 워낙에 지금 나왔다 하면 강해지는 친구라 그렇죠. 대신에 루타즈랑 거의 비슷한 타이밍으로 나와주게 한다면 또 모르겠네요. 다크리퍼는 그냥 루타즈가 1대1 맛으로 싸워주게 해준다면 그러면 사실 루타즈가 굉장히 할만하죠. 네. 루타즈가 뭐 절대 DPS 낮은 위치 아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근데 다크리퍼 그 해금 있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오크가 좀 잘 밀어내죠. 좀 여러 방향, 이게 오크가 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네. 여러 방향으로 다크리퍼 포화를 최대한 네, 안 맞으면서 네, 분산하면서 분산시키면서 들어오는 게 이게 최대한 맞는 판단입니다. 네. 되게 잘 싸우죠. 네, 지금 같은 전투를 계속해서 유도를 해서 네. 네, 해줘야 되는데 자 레인저 루나 이질만 하면 계속 있어요. 다크리퍼들 이질만 하면 계속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다크리퍼를 잡아내는 것보다는 그냥 몰아내는 게에서 일단 거의 다 거진 끝나는지라 그죠. 몰아내는 거에서 끝난다라는 게 좀 안타깝죠. 왜냐면은 다크리퍼는 무혈로 빠져나가는 거고 엘다 입장에서 또 자원을 이제 또 하거든요. 스트라이크 스코피언 팀으로 다크리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네 나 지뢰 잘 터졌어요. 아 근데 약간 군대가 지금 다른 쪽으로 보고 있는데 아 이걸 먼저 때리면 차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봤어요. 그럼 저 다크리퍼가 또 자리를 잡죠. 네. 슈타보이들 체력
야, 이거 루타지 가지고 아 이거 스트릿한 아 이거 좋네요. 잘 떠졌어요. 잘 떠졌어요. 첫상에 넘어? 아하 약간 아쉽게 틀렸고요. 근데 삭제 못 시켰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오픈전에서 좀 짜증나는 게 로난을 쫓아가다니 로난 쫓아가다가 지금 전병력 다 돌아왔거든요. 로난 쫓아가다 실패해가지고 웨베이 뚫어야지 웨베이. 한 마리 남아있는거? 아 웨베이 잡아주고요. 웨베이도 파괴시킬 수가 있네요. 아 실드 전개 이러면은 또 웨베이 깨는 최고 오래 걸리겠죠. 슬러가들만 네. 슬러가들만 데미지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더 이제 보이즈로 올라가면서 예 어느정도 지금 시모크님 숨통은 트이긴 했어요. 숨통은 트이긴 했는데 그렇죠. 일단은 코만도가 계속해서 활약을 해줘야 될 거예요. 지금 오크도 그렇고 엘드도 그렇고 서로 간의 멀티태스킹이 예 뛰어난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투 상황을 좀 더 빨리 당겨주는 게 아마 다음 밸런스 패치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솔직히 이런 전투 상황이 되게만 해준다면은 오크가 엘드한테 그렇게만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도 어쨌든 엘다에 좀 생산 관련되고 그리고 웨베이를 있는 대로 다 파괴하는 성우는 아 이게 뭔가요? 네 엘다 쪽에서 이미 좀 이제 자원 세이브 좀 탁탁 해가지고 1티어 올라오고 네, 바로 스카이포트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팔콘 전차 나거든요. 또 넘어야 될 산이 또 생겼습니다. 네 팔콘 전차. 자 이래서 엘다 쪽에서 자원 소모를 좀 더 증가시킬 만한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스마 정도로 가격, 스마 이상으로 가격을 더 받아야 되는 게 엘다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니면 체력을 지금 옛날 버전으로 초를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체력 사실 이번에 실드가 30% 상향됐기 때문에 가장 맞는 수혜를 받는 게 엘다죠. 네. 사실상 이번 패치 가장 큰 수혜자는 엘다고. 그 다음이 스페이스 마린. 네, 그 다음이 스페이스 마린. 아 근데 문제는 초반에 그 리퀴션 포인트를 너무 많이 써서 와타오가 이제서야 두 개 됐거든요. 이제서야 16분 만에 와타오 두 개 됐는데 하나가 아까 부셔졌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와타오는 하나라는 얘기죠. 여기서 당으로 고초를 먹는 것도 힘들 테고 와타오 버프를 받는 것도 솔직히 타이밍이 두 배로 늦어졌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머리 한번 썼죠. 와타오 일부러 저쪽에다 지르고 네,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네. 근데 너무 일찍 들어왔죠. 봤어요. 맞습니다. 아, 또 이 본심은 또 안 죽어요 또. 네, 저 실드가 워낙 빵빵해가지고. 자, 팔콘 아 드디어 팔콘 또 넘어야 될 산이. 네, 두 개 나왔는데 지금 자원이 세 개 와터가 필요해서 탱크 버스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 넘어야 됩니다. 이 산은 넘어야 돼요 지금. 오크 입장에서 지금 상대편 자원 대로라든가 이렇게 좀 후방 타격을 해야지 전면전은 지금 무조건 엘드한테 안 돼요. 지금 이 팔콘을 잡기 위해서 가장 유일한 방법이 단 하나가 있는데 팔콘이 코만도의 지뢰를 밟아가지고 네. 코만도가 옆에서 터트려주는 거 외로는 사실상 저 팔콘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스트라이킹 스콜피언 제임도 같이 타고 다니고요. 자 이거 네, 헌트 모드로 지금 발견해 주면서 코만도 거기다가 지금 모난까지 왔어요. 자 지뢰 깔리고요. 아 지뢰 스턴 걸어주는 거 좋은데 자 근데, 일단 급한 대로 요거 폭발 폭발. 아 그래도 되세요. 네, 그래도 시켰네요. 그래도 폭발 시켰고 아 바로 이게 이거 지뢰 두 개만 잘 터뜨리면은 팔콘은 그냥 나가리가 되는 바람에 이것도 다 갖고 주셨습니다. 오클자에서 여전히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네, 너무 할 선이 워낙 많아서 이거 여기서 너무 많이 봤네요. 너무 많이 팔콘 너무 무섭네요. 팔콘 자 고르거츠 일단 나왔어요. 일단 원거리 어느 정도 좀 무마시켜 줄 수는 있어요. 이 풍차 돌리기로 해구상 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팔콘 때문에 스페니플러 썼는데 뭐 일단 바로 빼버리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이즈 요쪽 왼쪽에 있는 보이즈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자 지금 돈 들어오는 대로 지금 일단은 와타와 3기째까지 올라갔어요. 3기째 네. 올라갔기 때문에 탱크버스 올라왔고 고르거츠 타이밍으로 지금 엘다의 공격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그래도 지금 오클때에서 되게 침착하게 잘 맞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맞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진짜 오크가 이 정도까지 버티고 있는 거는 네, 대단한 겁니다. 네, 시모큰 님이기 때문에 가는 거라 한 거라. 아 루타즈 사격 빼줘야죠. 네, 다크리퍼는 뭐 루타즈랑 1대1 네, 이런 싸움에선 전혀 안 되고 그렇죠. 솔직히 다크리퍼가 일찍 나와서 문제인 거지. 네 너무 일찍 나온 거죠. 옛날에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노비 너무 일찍 나와서 스페이스 마린 막 못 이기는 막 네. 근데 6분 놈 막 이럴 때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루타즈 나올 때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크리퍼가 그때만 나와준다면 솔직히 말해서 다크리퍼는 좀 그러면 좀 떠이또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진짜 엘다의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걱정되긴 한데 네. 일단은 지금 엘다의 너프가 지금 일단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또 도망가서 테레포트 때문에 네 근데 유독 스타 하나만 딱 걸어도 바로 멈추긴 할 텐데 자 로난이
귀찮게 귀찮게 해주고 있어요. 그 패커조차 아이고 예, 스키머. 있어요. 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 안에 뭐가 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스트라이킹 스콜피언 팀 안 보이는 거 보면 이 안에 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맵에 안 보이죠? 예. 아 죽어있네요. 아 죽었네. 어디서 어디쪽으로 죽어가지고. 어디 죽었죠? 자 오크트 이쪽 와 질러 주고요. 요번 공세 중요해요. 요번 오크트 와 공세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탱크버서도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합니다. 패코조차 지금 쉴드도 없죠. 게다가 자원지역 테러 당했고 어? 모르나요? 모르나요? 어허 오크가 이상한 들어가네요. 이거는 이거는 패콘 한번 잡아서 잡았어야 이게... 했는데 아 이게 스키머거든요. 네. 스키머라서 지금 그냥 넘어갑니다. 패콘 차가 좀 비싼 차량이어가지고 네, 꽤 비싸가지고 하나 파괴하면은 엘다가 좀 상당히 좀 가슴 시리는 네, 네, 아, 그런 아, 것 중에 하나라서 아, 약간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이유시거든요. 게다가 오크 입장에서 팔콘을 부시면은 그 시체가 네. 또 네. 오크는 기갑을 부시면 부실수록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그죠. 오크는 전투를 하면 할수록 강해져요. 아까 브릭의 경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죠. 전투가 지속되고 전투가 좀 길어질수록 네. 이득을 봅니다. 아, 예 이거죠. 다크리퍼를 완벽하게 분만시킬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우리 고르고 형님. 아 하지만 이 해구산이 치명 데미지에 너무나도 내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무너졌죠 해구산이. 자 하지만 여기서 팔코 잡아내죠. 잡아내죠. 잡아냈습니다. 아, 이겁니다. 아우 그 잡아내야죠. 네 확실히 현재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오크가 그때 슬슬 힘 버는 타이밍이라 가지고. 그죠. 지금 이제는 좀 엘다 병력 공백기거든요. 네. 딱 지금이. 네, 지금 오크가 최대한 지금 해줄 걸 네. 해줘야 돼. 지금 오크가 지금 슬그머슬. 오크는 후반전 가면은 일단 성장률이 워낙에 원터급이다. 가성비가 후반에 워낙 세져가지고 지금 그렇죠. 근데 엘다가 전면전으로 지금 오크랑 싸우는 건 완전히 바보짓이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거 내줘야죠. 네. 내줘야죠. 시리즈넷도 내주고 아마. 파이어 프리즘이나 케이드윈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나왔네, 나왔네요. 파이어 네, 프리즘. 자 나왔어요. 이제 또 넘어야 될 사람 또 생겼습니다. 파이어 프리즘 넘어야죠. 네. 지금 그 빈틈을 되게 잘 조여가지고 그 공백기에 파이어 프리즘을 일단 넣어놨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여기서 스트라이킹 스콜피언 팀 잡아볼게요. 네. 파이어 프리즘만 조심하면 되긴 해요. 지금 오크 입장에서 다행인 건. 파이어 프리즘만 어떻게 해결되면은 나머지는 지금 너무 쉽게 잡을 수가 있어서 솔직히 로난도 지금 무서운 존재 이제 끝났거든요. 예. 로톤기안이 지금 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로톤기안이 와서 루타지만 로난한테 보이지만 네. 않으면 됩니다. 루타즈를 워낙에 로난이 잘 잡기 때문에 로난은 그냥 루타즈한테 그 최대한 딜을 안 넣을 수 있게끔 고르거츠가 방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코만드가 딜을 정말 틈틈이 잘 넣어놔줘야 돼. 자 하지만 이게 파이어 프리즘의 말도 안 되는 사기 능력 중 하나죠. 지형 사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보여도 쏠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바뀌었죠? 목표가? 목표 바뀌었어요? 어디로 쏘나요? 이쪽으로? 아 여전히 터세요. 터세 먼저 파괴하고요. 오크 입장에서 좀 약간 충원도 안 되어있는 상황이 조금 그렇긴 한데 코만 더 걸렸어요. 이거는 조금 좀 무리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넉백 때는 넉백 이제 패치 이게 넉백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좀 약간 너무 무리수로 했는데 아 그래도 이거 터트리기만 한다면은 거기다 지뢰도 기절도 다 걸렸기 때문에 아 근데 아 지뢰가 파이어 프리즘 폭격에 터졌네요. 아 이래가지고 예 코만더 이러면 할 말이 할 일이 없지. 근데 여기는 고철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자 근데 코만더 너무 들어가죠 슬러가랑 그만 가야죠. 아 근데 요거 터트려 버리면 네 아 근데 지금 파이어 프리즘 두 대째거든요 일단. 이거 대응할 만한 오크에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포폭탈을 뽑아야 되는데 사실 대포폭탈을 지금 뽑아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파이어 프리즘 2대 그리고 로난의 시야 그리고 저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 본싱어들 아 이거 좀 돈 놓고 있다가 이거 시모크님 네. 이거는 이거 코만도도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코만도 멀티태스킹이 좀 아 이거 이제 죽었죠? 네. 은신 아 근데 이제 스캔 떨어질 겁니다. 이거 알죠? 바비뷰님이라면 스캔 때리 아 스캔 바로 떨어지죠. 예. 이분의 바비뷰님의 멀티태스킹은 예. 웬만한 사람이 넘볼 수 없는 멀티태스킹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파이어 프리즘 떨구기 위해서 생각한 것은 저겁니다. 킬라칸. 킬라칸이 일단은 쐈다 하면 맞추면 무조건 파이어 프리즘은 예, 쉽게 골로 보낼 수가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근데 이제 파이어 프리즘 뭘 하냐면은 네. 지상 포격으로 그냥 터를 때리면 되거든요. 네. 왔거든요 이제. 먼저 화장 써버리고 워낙 좋아서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뭐 킬러칸이고 나발이고 아니 이제 지상 폭격해요. 안 보이지만 쏘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데 쏘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데 쏘는 겁니다. 지금 지상 폭격으로 자 거기다 케이드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예, 바비비님이 가져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워낙... 힘들죠. 네. 자, 이제 지구용사 6명이 모여서 아, 이거 진짜 아이언맨 같다. 네, 쏘겠죠. 여섯 명이 모여서 하나로 어, 아직 아, 나오네요. 자, 지구용사 하나, 둘, 네, 독수리 오형제 넷, 다섯, 여섯 방승하고 아, 그래도 건물이 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데미지 막아주는 게 성공. 자, 판드리인데 어차피 사정거리 안 나와서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 지성포가 결국 이거 갇히거든요. 갇힌 거예요, 이건 지금 우크가. 나갈 지역엔 다 크리퍼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르거츠가 죽었고, 메스리퍼로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저 지역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메스리퍼로 돌아온 겁니다, 우크 입장에서. 자, 와치로지만 와포를 그렇게 많이 받은 친구들은 없습니다. 우크가 충원할 수 있는 돈조차도 없어요, 지금 현재. 충원할 수 있는 비용조차 안 나옵니다. 파이프 지금 3대 맵상에 보이는 거 파이프 지금 3대입니다. 네, 오크 입장에서 정말 지금 하, 괜찮았는데 파이어 프리즘이 등장할 타이밍이 너무 좀 네, 빨라가지고 그렇죠. 네, 원래 일반적일 때 파이프 조금 더 늦게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제 가격 이제 돈 차이를 워낙에 바비님께서 워낙에 벌려놓으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가 병으로 다 터지거든요. 아, 아이고. 네. 아이고 다행이에요. 일단 첫 방은 그래도 후속 단마서 잘 아, 화형? 아, 화형 화형 이게 데미지로서는 예, 그냥 피해주면 그만인지라 데미지로는 피어나지 않았어. 자, 그리고 케이둔이 한 대 맞기는데 케이둔이 체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해봤자 생각으로 그렇게 안 맞습니다. 아, 시모크님 바로 GG 선언하게 되면서 바비비님이 결승전으로 올라가게 되는군요. 그래서 결승전은 브릭과 바비비님의 결승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로 시사하는 바가 많죠. 결국에 엘다를 상대해서 오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은 선택해야 될 방법들이 너무나도 없고 엘다의 선을 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초반부터 오크가 해야 될 것들.